경남도 교육청이 대입정책 비전에 대한 설명회를 29일 도교육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도교육청 소속 2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경남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훼손시키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대입정보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